최지한 전쟁, 한국 전쟁의 어린이에서. 자, 여러분들 그 후국 보훈의 달 6월 하면 이제 잊혀지지 않은 전쟁 6.25. 자, 한국 전쟁. 예? 자, 한국 전쟁이 이제 왜 일어났냐? 이제 전체적인 세계 정세 판세를 분석해봐야 된다. 한국 전쟁의 원인. 가장 큰 원인으로서는 이제 그 사상 이념, 공산주의 진영과 자유 민주주의 진영과의 대결이죠. 최초의 유엔 대결. 자, 일본 제국주의의 패망. 1910년 강제 합병. 조선의 강제 합병. 우리나라가 이제 일제의 36년 지배를 받으면서 치욕을 겪으면서 자주 독립을 쟁취를 못했다. 자, 한국 전쟁의 원인, 자주 독립을 쟁취를 못해서 신탁 통치, 북은 소련, 남은 미군이 신탁 통치를 하게 되면서. 자, 세계 정세. 러시아가 그 짜르 체제가 무너지면서 세계 여성 인권의 날인지 제정되던 러시아 혁명. 자, 여자들이 그 아이들을 먹일 식량이 부족해지자 이제 그 짜르 체제에 어떤 그 반감을 가지고 지주. 자, 지주에 대한 농민들의 또 불만, 자본가에 대한 불만, 이래서 이제 그 프랑스 이후에 이제 그 러시아 혁명의 이제 그 시작, 태도. 여기 이제 레닌이 이제 그 볼셰비키 혁명을 일으키면서 이제 그 이후에 레닌 밑에 있던 그 붉은 군대, 서기, 당서기 1위, 스탈린이 이제 그 소련을 정권을 장악하면서, 자, 스탈린과 또 중국의 국공내전에서 그 장제스와 마오쩌둥의 그 싸움, 여기에 이제 일본이 이제 그 만주를 먹으면서 중국 대륙 진출의 그 침략 야욕을 드러내자 미국이 처음에는 그 장제스를 도와주다가, 자, 장제스 군대가 이제 워낙에 그 부패한 군대입니다. 부패한 군대. 그러나 이제 마오쩌둥과의 전투만 생각하고, 자, 일본과의 어떤 그 전투는 크게 신경 쓰지 않은 가운데, 미국에서 이러면 안 되겠다. 에? 미국에서 오히려 그 마오쩌둥을 이제 지원하게 됩니다. 미국 CIA 전신이 이제 OSS, CIA 전신 OSS에서 마오쩌둥을 지원하면서, 마오쩌둥이 1949년도에 중국 이제 공산당. 중국 공산당을 이제 만들죠. 이후에 그 소련이 49년도에 6월에서 8월 원자폭탄을 개발 성공합니다. 자, 그래서 소련이 이제 미국 다음으로 원자폭탄을 49년도에 가지게 됩니다. 원자폭탄의 위력 아시죠? 히로시마와 이제 나카사키, 일본 제국주의를 이제 항복시킨 원자폭탄의 힘. 자, 김일성은 이제 그 저 스탈린의 이제 그 붉은 군대 대위 출신 스카우트에서, 자, 평양에서 이제 연설을 하게 되는데, 해방 됐나?
많은 사람들이 이제 김일성을 이제 그 독립운동가로 이제 알고 있었는데, 나이가 너무 어리다. 평양에서 그 연설하는 김일성의 모습을 보고 이제 많이 허탈해했다. 그러나 이제 소련이 이제 이북을 신탁 통치를 하면서 친일파 숙청에 들어갑니다. 친일파 숙청. 자, 남한은 이제 친일파 미군정 체제에서 친일파했던 그 경찰이라든가 등등을 이승만 정권하에 이제 그 비호하게 되는데, 북한은 이제 친일파를 대대적으로 숙청을 하고, 자, 박헌영과 함께 이제 남로당, 박헌영이 이제 남로당 활동을 남쪽에, 좌익 용공 세력이라는 게 좌익 용공 세력. 아, 저번에 얘기했던 좌파, 레닌, 마르크스 레닌주의에 입각한 분배, 똑같은 노동자 분배, 지주를 타파하고 땅도 같이 나눠 먹자. 이게 이제 그 기본 사회주의에서 이제 공산주의 이론. 레닌의 이제 볼셰비키 혁명. 이게 이제 태동인데, 처음에는 이제 부르주아 혁명으로 시작했다가, 자, 소비에트, 인민, 각 대표 위원회들이 이제 정권을 잡아야 된다. 인민위원회식으로, 네, 이렇게 됐습니다. 자, 백범 김구 선생은 조만식 선생과 함께, 아, 김규식, 조만식 선생은 이제 북에서 한탄을 했고, 김규식이라든가 이제 이런 분들이 이제 그 민족주의, 남북 단일 선거를 해야 된다. 민족의 분열을 이제 민족의 분열을 우려하셨고, 결국에는 이제 마오쩌둥과 김일성, 스탈린의 이제 합작품으로, 자, 김일성이 이제 그 38선 지대에 잦은 그 분쟁을 일으키면서 스탈린에게 이제 편지를 씁니다. 위대한 스탈린 동지, 자, 남조선을 적화통일, 같은 땅을 밟아야 된다. 편지를 쓰죠. 자, 스탈린은 자기 미국을 염두해서 개입하기가 싫은 척하면서, 자, 마오쩌둥에게 편지를 써줄 테니까 마오쩌둥과 상의해라. 자, 마오쩌둥이 결국에는 조선족 출신 독립운동, 국공내전에서 그 독립운동을 같이 했던 사단병력을 김일성에게 줍니다. 그리고 스탈린도 탱크와 탱크 전투기 등을 이제 지원하면서 한국전쟁이 이제 발발하면서 1950년 6월 25일 새벽 4시 자, 북한 인민군의 그 폭풍작전이라는 암호하에 밀고 내려옵니다. 밀고 내려와서 순식간에 3일 만에 서울이 함락이 되고 계속 밀려서 낙동강 전선까지 후퇴를 하면서 9월 달이 돼서야 이제 다시 전열을 가다듬고, 자, 요 내용까지는 이제 차후에 6.25 한국 전쟁에 밀고 밀리는 그거에 대해서는 다음에 제가 또 며칠 있다가 브리핑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압록강까지 진격과 장진호 전투, 후퇴, 흥남, 여러분 아시죠? 흥남 철수. 네? 자, 미 8군, 미 10군단의 해병 1사단의 장진호 전투 후퇴와, 자, 황초령에서 황초령 후퇴 작전, 흠낭 철수 이후에 이제 중공군의 춘계 대반격, 자, 1.4 후퇴 이후 중공군의 춘계 대반격, 춘계 공세, 1차, 2차 공세가 있었죠. 까지 해서 등등 간단하게 얘기했습니다. 아무튼 그, 자, 한국전쟁의 원인 첫 번째, 일본 제국주의.
두 번째, 소련의 공산주의, 마르크스 레닌 이후에 이제 그 볼셰비키, 스탈린주의. 그래서 스탈린이 이제 정권 잡으면서 이래 됐고, 이후에 이제 스탈린이 사망하면서 한국 전쟁 끝난다. 그리고 스탈린이 이제 원자폭탄을 개발하면서 중공군은 이제 장제스가 결국에는 미국의 지원하에도 마오쩌둥을 이기지 못하고 대만으로 쫓겨나면서 중국이 이제 그 공산화되면서 한국 전쟁의 원인이 시작이 되고, 여기에 이제 그 남한 단독 정부 그리고 또 H9 자 루즈벨트 대통령 이후에 이제 트루먼의 참모 에치슨의 라인, 그냥 라인만 근 겁니다. 근데 일본이 이제 그 방어망에 들어가고 대만하고 이제 남한은 에치슨 라인에서 빠지죠. 여기에 이제 김일성의 오판, 그리고 6.25전쟁 전에 생긴 여순 반란 사건이라든가 제주 4.3, 거기에 일부 이제 그 남로당 계열의 이런 그 군인들이 이제 그 국방군으로 이제 입대를 하게 되고 등등 여러 가지 이제 원인, 민간인 학살에 대한 이제 또 남한의 어떤 그 정계 불안, 여러 가지 원인들이 있겠습니다. 그렇게 보셔야지 단순히 뭐 북에서 쳐들어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